11번부터 갑시다. 지수함수, log함수 그래프의 점을 푸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점이 4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요 두 점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점이야 뭐 x좌표를 대입하면 되는 건데 이 점이랑 이 점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1차식이랑 지수함수랑 log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저두 점은 계산이 되는 점은 아닌 거예요. 직선이랑 로그랑 연립이 안 되잖아요. 직선이랑 지수함수가 연립이 안 되지.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거죠. 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다른 점과 연결시켜서 풉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좀 읽다 보면, 지난 겨울에 학습 효과가 아주 두드러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22학년도, 작년이에요. 2022학년도니까 작년입니다, 여러분. 학년도니까. 9월 평가원 21번 같이 복습하시고요. 2022학년도 수능 9번과 같이 복습합니다. 등학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기울기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직선의 두점 사이의 거리 그것을 기울기를 활용해서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한다. 가로 세로 길이는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그치? 보통은 이제 아래로 많이 긋는데 이렇게 그어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직각 이등변 생각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2루트이잖아. 아, 그럼 내가 2다. 그죠? 얘도 2다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두 선분을 이용하는 점에서 이런 문제랑 아주 유사하고 사실 저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점이 이제 일정한 관계가 생긴 거잖아. X좌표가 2 차이나요? Y좌표도 2 차이나요? 그죠? 두 점의 관계를 나머지 점과 연결시켜서 이제 풀이가 가능하게 되는데 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가 8이었단 말이야, 8. AB 사이의 거리가 8인데 여기 2니까 이만큼은 그냥 6이 될 거예요. 그죠? 게다가 얘가 2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AC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기보다는 X좌표의 차가 2날 때 Y좌표의 차가 6 나온다라고 해서 A점과 B점을 연결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참고하자면 봐. 보통 이렇게 지수 하나, 로그 하나가 나오고 밑이 똑같으면 혹시 역함수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면서 푸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풀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함수가 일단 아닐 뿐더러 왜냐하면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 안 했잖아요. 역함수라고 해도 역함수가 아니더라도 평행이동을 막 해가지고 역함수인 걸 찾고 다시 역함수인 걸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도 이렇게 6, 2라는 x좌표 차, y좌표 차를 이용해서 이두 점을 연결해서 풀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하나 잡아볼까? 여기 k잖아. K라고 쓰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K-2라고 쓰면 되죠. K-2. 괜찮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K-2에서의 Y좌표랑 K에서의 Y좌표가 지수함수 입장에서 6 차이가 난다라는 식을 쓰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점 C에서 뭘, 점 A가 더 크니까 A에 먼저 할까요?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K를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되죠? Y가. 2에 K-1승. 플러스 1이 되죠. X에다가 K-2를 대입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A점풀이고 요게 C점풀입니다. Y는 누가 돼요? 2에 K-3승 되겠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괜찮아요? 그러네. 자, 이제 이 둘의 Y좌표 차. 너랑 나랑 빼면 2에 K-1승 마이너스 플러스 1에서 2에 K-3승 플러스 1을 빼면 6이다라는 방정식을 풀수 있게 되죠. 풀린 것 같죠? 상수 요건 일단 없어지고 2의 K-1승은 2의 K승을 공통으로 하자. 2의 K승에다가 얼마? 2의 K승에다가 2분의 1이 하나 붙죠? 얘는 2의 K승에다가 2의 3승이니까 8분의 1이 하나 붙어요. 2의 K승에다 이렇게 연산이 되고 이 결과는 8분의 3. 8분의 4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3이죠. 8분의 3에 2의 K승이 될 거예요. 이것이 6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약분이 좀잘 되는 편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좋아요. 2 남죠? 8이 16이니까
2의 K승이 4가 되는 거죠. 아, 4가 아니고 16이지, 16. 16이니까 K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구나, 라는 거. K를 찾아냈습니다. 아, 내가 4고, 내가 4였어. 이게 2인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나머지 점은 푸는 게 거의 뭐 완료됐다고 보셔도 돼요. 봐. 주요한 점들을, 좌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주요 점, 여기 나타내 볼까요? 너는 4, 얼마가 돼요? 4, 4-A를 찾아줄 일이 아직 남았네, 그제? 자, 어쨌든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 점은 얼마예요? 요 점은 2,2를 대입하면 3이 되는 거죠. 2,3. 그렇구나. 요걸 찾아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져요. 직선은 x 더하기 y, y가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겠다, 그제? 왜냐하면 2,3 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4를 넣어서 얼마냐 이걸 찾아보면 여기가 4,1이 나올 것이고, 4,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4 넣어서 1이 되려면 a가 2가 돼야 되겠다, 그제? 따라서 a는 2가 돼야 돼요. 로그 2에 4-a가 1이 나와야 되니까 4-2가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는 2가 맞습니다. A까지 찾았고 나머지 뭐 일사천리죠. 넌 얼마냐? 라고 부르면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4,9가 되겠지. 그치? 8 지나서 넌 얼마냐? 라고 하면 A가 2니까 3이어야 되겠네. 3,0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다 찾았고, 사각형의 면적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뭐 언급되어 있는 정보들을 봐서라도, 아니면 요 선분이 y축에 평행한 상태라는 점을 봐서라도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쪽이랑 이쪽을 구하자. 마무리 이제 산수 정도가 남은 거니까 직접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저 진하게 생긴 첫 번째 넓이 S1이라고 합시다. S1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를 저 세로선으로 보죠. AB라고 봅시다. 8.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는 x좌표의 차이인 2가 되겠네요. 이 면적은 8. 자, S2는 요 아래쪽을 구해볼까요? S2는 아래쪽이라 표시하고,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뭐 사다리꼴에서 요거 빼도 되겠네, 그죠? 아니면 뭐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괜찮지. 밑변이 2루트인데 거리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거리 공식 써보자. 직선의 방정식 x 더하기 y 마이너스 5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어느 점에서 3,0에서 이 직선의 1은 거리 구합시다. 거리 d는 거리를 이제 높이 삼으려고 하는 거죠. 루트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3,0 넣으면 3-5의 절대값 2잖아, 2, 그지?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s2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을 2루트 2라고 잡으시고 높이는 루트 2가 되겠네, 그죠? 2가 되죠. 그래서 2랑 8을 더한 합,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11번.